오늘 어떤 간증 4292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구복신앙에서부터 대부분 비롯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보면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빈곤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그 주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구원과 또 뭐 치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뭐 대학 들어가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에만 빠져 있으면은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철저하게 그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상을 주시거나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또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십계명에서 뭐 보다시피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많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 간음을 하고 요새 얼마나 성폭행이 성폭력 막 이런 것들로 참 사회가 문제가 많이 참 말세 주변에 참 최악의 경우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청소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든 어른의 일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문란해졌어요. 성적 도덕이. 하나님은 그 자기 당신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인간이 다른 살인이라든지 뭐 다른 죄보다도 간통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닮은 그 몸에다가 다른 것은 죄가 밖에서부터 죄를 짓지만 간음증은 간음 간통 이런 죄들은 몸 안에서 짓는 죄들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몸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바 되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그 몸 안에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으로 인해서 그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먼저 축복과 저주는 같이 묶여 있어요. 축복은 이러이러이러한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내가 너의 뭐 광주에다 복을 주고 떡반죽에 복을 주고 너의 외양간에 복을 주고 뭐 성 안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복을 주겠다.
네가 머리 돼지 꼬리 돼지 말게 할 것이며 네 자녀에게 복을 주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렇게 신명기 28장이나 시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서도 굉장히 편안한 낙원에서 천국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 대개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편안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나무 이간질 붙이고 함정을 파고 이런 모든 악행을 했던 사람들은 아 참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 그 사람이 발걸음 가는 것마다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병으로도 치이고 많은 문제로도 치고 여러 가지로 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부로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경각심 갖게 되죠. 이렇게 지옥도 저번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갈 때마다 새로운 또 천국과 지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운 것을 또 그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제일 강력한 그 최고의 징벌을 받고 있는 그 지옥은 그 창살 같은 철창에 이렇게 몸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뭐 유황불이 막 지지고 가서 비명을 지르면 그다음 도끼날이 날라오고 여러 가지 고문 기구들이 막 그 내리치고 그래서 죽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픈 통증 그대로 느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고 싶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그다음 또 그 칸에 가보면 사람이 이게 정치인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이고 전범 그런 사람 많이 죽이거나 정치인 전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그 여러 많은 사람을 생명을 다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고문으로 그런 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뭐 그 사람의 뭐 가족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이 온몸 얼굴을 맨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게 해골만 있는 상태에서 박피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다 벗겨서 해골만 있는 상태에서 몸에 뼈다귀만 있고 전부 살을 도려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골국 끓일 때 그 사골 뼈만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그 갈코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이렇게 그 정육점에 고기 걸리는 것처럼 걸려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저주라든지 그걸 받고 그걸 나머지는 천국 지옥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뭐 이제 좀 뭐 하나님 믿지 않고 뭐 다른 이단을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캄캄한 어두운 토굴을 해서 이렇게 철창 속에서 갇혀 있는 걸 봤고 이제 또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문 기구가 불과 막 이게 도끼날과 막 지지고 막 하는 것이 있고 또 몸이 이렇게 살이 다 도려내서 마치 발골하는 것처럼 오리라든지 또는 이렇게 고기들을 발골하면 뼈만 남기고 발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만 놔두고 얼마나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목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의식은 있더라고요. 눈을 깜빡거린 거 보니까 맨 처음에는 너무나도 그 힘들어 보여서 사람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참 정치인이나 전범들이 그렇게 강력한 그런 고문 기구에 시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란 제목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내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이고 또 죽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이제 그 자녀에게도 그 저주가 내려간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거짓 증언하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참 수많은 이 고통 속에서 그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또 이제 정치인 중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나 또 윤보선 전 대통령이나 몇 분은 또 교회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흰옷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인들은 정말 참혹해요. 막 박피를 당하고 뼈만 해서 걸려 있어요. 정육점 고기처럼. 그 어떤 사람은 창틀에 새로 된 창틀에 묶여가지고 막 토끼날이 날아오고 때마다 비명 지르고 불이 지지고 유황불이 와서 지지고 가고 막 여러 가지 철퇴가 날아와서 때리고 수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그 생명을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비극이죠. 그렇게 당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건 영원히 천국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나 지옥은. 근데 이제 제가 간증을 하자면은 이제 내 남편이 한 30년 전에 이제 갑자기 퇴직을 당하게 되자 황당하게 됐죠. 우리 집안이 갑자기. 뭐 다행히 이제 뭐 부동산이 건물이 한그 저기 강남에 한두채 정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한 채에 팔으면은 뭐 남편이 뭐 벌지 않아도 살수 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우울증을 걸리고 직장을 평생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명퇴를 당하니까 황퇴를 당하지 황당하게 퇴직을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남편한테 무엇이 됐든지 직장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잃어먹어버려도 뭐 별로 집안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권리금이 다섯 장이면은 보증금이 한 장인 그런 가게를 사업장을 하나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됐는데 전체 상가를 갖다가 임대했던 그 사장이란 사람이 그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놓고 간그 모든 것들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권리금을 다 5분의 1밖에 안된 보증금에다가 5분의 저기 50 그러니까 다섯 장이면은 넉 장은 권리금이고 한 장이 보증금인데 넉 장을 날려버리고 보증금 한 장만 이제 챙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Y 기업이 거기서 뒤에서 조종했으며 이것은 짜고 친 고스톱이다. 자기들이 짜고는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는 큰 저기 투자한 거다 날렸죠. 날렸지만 이제 보증금 20% 보증금 80% 날려버리고 20% 보증금을 본래 권리금이 많지 보증금 작잖아요. 별로 그런 상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금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제 문 닫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증금이나마 또 받는데 거기에서도 끝다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몇푼안 되지만 끝을 안 주니까 뭐 주란에도 자꾸 이게 뭐 우리는 이제 문 닫고 이제 다그 이제 그쪽에서 떠났는데 안 보내주고 안 붙이니까 뭐 이제 그걸 이제 그큰큰 액수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권리금을 다 날려버리고 투자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겨우 20%만 건진데 거기서 또 이게 깎으니까 많이 좀 기분이 나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이제 소액 재판을 걸었는데 그 이제 그 재판 그것이 그 사람 번지수에다 보내줬는데 동명이인이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다가 뭐 명예훼손죄로 무고죄로 뭐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상대할 인간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포기를 해버렸는데, 아, 얼마 후에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음에 이제 내가 내 전공을 살려가지고 사업장 두 개를 해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고 그쪽 방향은 서쪽이었는데 서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봄철인데, 아, 운전을 하고 거기 또 어떻나 하고 싶어서 한번 우연찮게 거기를 운전하고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는 사람이, 당신 그돈못 받는 사장이 그 아들이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한턱 내고 뭐 잔치를 벌이고 그랬대요. 일남일녀인데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기뻐하고 좋았는데, 그 아들이 난데없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차에 뺑소니 택시한테 치여가지고 즉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쫙 임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자는 돈 50만 원 하고 지 아들을 바꿔먹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돈을 50만 원을 안 줬어요. 근데 그돈 5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다 돈을 날려버린 상태에서 그 보증금 그거 조금 있는 거 거기에서 50만 원을 깨고, 이제 남편은 직장이 없는 상태, 우리 집은 그때 당시에는 수입이 더 전혀 없는 상태였죠. 투자한 돈은 다 이제 날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또 그거라도 받으려고 했죠. 뭐 지금도 5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에이 뭐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으로 그냥 내비둬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이름도 뭐 동명이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너 50만 원 대신에 그 아들을 50만 원하고 맞바꿨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의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었더라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러니까 아들을 죽었지만 그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건 모르겠죠, 본인은. 그리고 이제 참또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땅을 침범했어요. 상당히 큰 땅을 침범했는데, 내가 그 땅으로 인해서 그전 주인하고도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전 주인이 속이 상하니까 그냥 헐값에 우리한테다 넘겨주고 팔아버리고 떠났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니까 뭐 다음에 측량하면 다 우리 땅이지 뭐 자기 땅이 되겠나 싶어서 내비둬 버렸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그쪽 주변에다가 이게 과실수를 좀 심었어요. 과실수를 그때 묘목 비싼 묘목 과실수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물을 주려고 가니까 다 뽑아서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의 소행이다 그런 거예요. 다 뽑아서 던져 놓은 거예요. 자기 이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심어 놓은 과실수가 자기들한테 이제 거치장스럽다는 거죠. 남의 땅을 봐주는 것도 그에서 이제 그걸.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참으라 그래서 내비둬 두라서 내버려 뒀더니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우리 내 과실수를 뽑아버리고 우리 또 땅을 갖다가 도를 만들어 버리고 이제 이랬더라고요. 자기 그 거기에 가는 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땅에다가. 그래가지고 참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 죽게 돼가지고 거의 한달 안에 죽겠더라고요. 와서는
뭐 다른 일로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그 정도 되면은 기도해서 100% 나아요. 그 정도 된그 정도 되면은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도 그 정도 되면 자신 있었어요. 그저 사람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니까 기도해서 나아도 그전보다 더 악하지 더 좋아질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죽더라고요. 아, 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 사람 행위에 따라서. 참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살려놓아도 악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잘 지키고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네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을 때는 이것이 반대가 되겠죠. 너가 사는 동안에도 저주를 내리고 네 자손 대대로 저주가 내려갈 것이며 또 사후에도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을 한번 본 사람이면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부로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참그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고 악을 행했을 때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내릴 것과 성경은 신명기 28장과 시편에서도 다 이걸 계속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이 본인은 물론 자식들 후손에게까지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했듯이 그 부모가 그 조그만 돈몇푼 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돈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아들 하나 있는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저자가 너돈 50만 원하고 그 외아들을 맞바꿔 먹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생 살면서 하늘에 눈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렸다 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사이 구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잠시 후에 축보와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